잉여맨 레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은행 농협금융 NH비전타운의 농협금융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투자도 해서 돈도 벌어보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세요. 오늘 NH비전타운을 미션을 수행하고 각 스탬프를 다 모으면 이벤트 응모를 할 수 있어요. 투자해서 30위권에 안에 든 사람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준다고 합니다. 오! 30명이나?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경품도 있는데요, 무려 5,000명에게 300로벅스도 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NH농협에서 스탬프 다 모으고 로벅스도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우? 그러면 리아님 네! 오늘 NH농협 메타버스 세탁에 왔는데, 네, 농협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가? 아이, 물론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은행이잖아요. 아, 그건 인정. 나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다, 은행하면. 그럼 미호님은 농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농협을 쓰고 있습니다. 어? 쓰고 있다고? 오, 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어, 깜짝 놀랐는데요. 농협을 쓰고 계신다? 저도 거의 19살 때부터 농협을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광고도 들어오니까 뭐 기분이 새롭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상품 받아야 되니까 저 잘 따라오셔가지고 같이 플레이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갈 건물 NH농협은행 건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앞에 NH농협은행 10주년이라고 써있는데? 10주년. 10주년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축하. 어? 그리고 앞에 이거 이 공룡 농협은행의 대표 캐릭터인데 이름이 올리라고 해요. 아주 귀여운 공룡이죠. 대표 캐릭터. 와, 배가 포근해 보이는 게 리아 같아요. 올리. 자, 이제 NH농협은행에 들어가 볼까? 자, 들어가자마자 AI 은행원이 저희한테 인사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오. 그리고 내부는 저희가 봤던 은행이랑 굉장히 똑같은 것 같은데? 와, 진짜 오. 은행 같아요. 진짜 은행 같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서 NFT 지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NF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림 자체가 NFT가 될 수도 있고, 뭐 귀여운 캐릭터, 뭐 동영상, 뭐 음악, 이런 게 다 NFT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흘러서 그 NFT가 비싸지면은 또 비싼 가격에 또 팔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오. 네. 그러면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서 이분에게 NFT 지갑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블록체인 지갑을 획득했어요. 맵을 돌아다니면서 NFT 보물 상자를 찾아보세요. 최대 8개까지 지갑에 모아 이곳에 다시 가져오면 NH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들었나요? 그리고서 나중에 NFT 모아서 이분에게 판매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 보물 상자를 찾아서. 그쵸. 자, 그러면은 지갑 다 만들었으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어? NH 농협 생명. 농협생명. 아, 생명보험 듣는 곳이구나.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편리하게,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금융 동반자. 그리고 농협생명의 대표 캐릭터 코리라고 합니다. 코리. 귀여운. 와, 코리. 코끼리다, 코끼리. 엄청 귀여운데. 코리가 생명보험을 들어주나봐. 들어가 볼까요? 오. 자,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농협 생명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농협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내가 죽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주? 아. 자, 여기 앉아가지고 코리한테 생명보험 좀 상담 받으세요. 옆에 가면은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션을 깰 수 있는, 자, 이 코리의 뒤집기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코리의 생명이 종종 흐려져 가고 있어. 코리를 다시 구하기 위해 코리 퍼즐을 맞추어 코리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야 해.
게임 들어가서 20초 동안 블록을 뒤집어줘. 오케이! 고리 뒤집기 성공해서 새로운 스태프가 생겼어요. 이러면은 여기에 스태프가 찍혀요? 이거를 다 해야지 이제 로복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순차적으로 들어가셔서 게임 플레이 해보세요. 다음 장소는 NH 농협 캐피탈이라는 곳이네요. 어 뭐야 상자다! 어 상자다! 여기, 내가 먹을 거야! 어! NFT 피규어 획득했다! 뭐야! 오! 부럽다! 오 NFT구나 이게 피규어. 자 이번에는 어 앞에 피크닉 장소도 있고 이쁜 맵인데 NH 농협 캐피탈 들어가 볼게요. 농협 캐피탈 보자 보자. 뭐야? 오 분위기 있는데? 직구. 자 NH 농협 캐피탈 여기 뭐 하는 곳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대출을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돈도 빌려주는 곳인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내 차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농협 캐피탈 장기 렌터카로 해결하세요. 차를 빌려주기도 하는 곳이네. 렌트를 해주는 곳이야. 차나 돈을 렌트해주는 곳이네요. 그렇구만. 오. 이제 캐피탈 안에서도 미션이 있어. 어디? 이게 레이싱 게임 도우미가 있거든요. 오. 여기서 레이싱 게임 한번 해보죠. 농협 캐피탈에서 특별히 너를 위한 드림카를 준비했어. 멋진 카를 타고 비전 타워를 한 바퀴 돌아봐. 빨리 오면 올수록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 있는 차에 탑승한 후 주행을 시작한다. 중간 생성된 포인트를 모두 지나 종료지점으로 돌아온다. 오케이. 어 이렇게 또 차를 렌트해주는 건가 봐. 그치? 오. 레이싱 해볼까? 렌트카로. 어 빨간색 차. 좋아 좋아. 출발. 출발. 당일 렌트카로 렌터 꿀팁. 나 어 뭐야 얘들아 올인 차에서 내리니 나가기 눌러 보상을 받으세요. 어 야 돈 많이 주는데 15,000원 얻었습니다. 자 NH 농협금융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어 약간 농협금융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럼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을 좋아요. 넘어 금융이 필요한 모든 순간 전문 지식과 통찰력을 이용해서 디지털, ESG, 녹색금융, 글로벌, 금세대 NH 농협금융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거는 다 자회사들인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옆에는 10년 동안 뭘 했는지 써있는 것 같은데 12년에는 금융지주 체계 확립, 13년에는 수익센터 기반 강화, 14년부터 15년은 MAA로 대표 금융그룹 도약, 16년부터 18년 빅베스 경영체질 개선, 19년부터 오? 20년 디지털 혁신 ESG 경영 도입, 그리고 대망의 21년 단기 순수익 2조 원 돌파! 2조 원? 2조 원? 아, 평생 써도 남겠는데? 2조 원이면?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 이거 어플들이다. 농협은행 관련해서 나온 어플들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NH뱅크랑 오론뱅크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에요. 그리고 농협생명에서는 농협생명 관련해서 어플들이 이렇게 다 많네요. 투자증권들 어플들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 어플들인 것 같죠? 그리고 농협카드 여기서 또 보니까 또 반갑네 어플들아. 그리고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백년농협. 농협이 100년이나 됐다고? 와 진짜 오래됐다. 한번 100년 동안 뭘 했는지 볼까요? 평생 금융 동반자, 전세계를 아우르는 평생 금융 동반자, 편리성, 헌, 사회적 가치, 보험 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농업금융, 농산업, 농식품, 혁신기업, 성장견인, 친환경 농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농협분야 혁신기업 발굴 육성. 아 실제로 제가 고향이 시골인데 시골에 무조건 있는 은행이 농협이에요. 진짜 녹색금융이거든? 진짜 시골 가면은 다들 농협만 쓰시더라고. 맞아요. 맞아. 그리고 디지털
고객이 체감하는 올 디지털 구현. 저기 옆에 보이는 것도 다 디지털이거든요? 디지털 어플들인데 고객이 체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어플들이 있죠. 그리고 글로벌. 글로벌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금융.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글로벌하게 농협도 널리 알리는 것 같아요. 생활금융 플랫폼. 일생생활의 모든 순간 쉽고 편리한 금융 경험. 모빌리티, 유통, 농업, 교육, 쇼핑,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게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휴매니티. 사람의 중심의 디지털 농협 금융. 사람이 중심이라는 거지, 이 농협은. 채널 혁신. 채널 혁신 기반 고객 경험 선도. 상담 채널 중심 은행 채널 혁신. 전략 채널 중심 보험 영업 강화. 그리고 퓨처. 미래형 산업 포트폴리오 구축. 가상 자사 시장 캡처. 대처 금융 시장 진출. ESG. 오. ESG도 색다르게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으로. 그러니까 녹색기업이라는 것 같아 ESG. 오호. 다 읽어보았고요. 여기에 뭐지 이거는? 이 선물상자 같은 건? 경품 응모하기. 아, 랩에 있는 6개 테마존을 모두 한 번씩 체험해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아, 다 깨고 와야겠다. 미션 여기서 받는 거네 경품을.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빨리 움직여야겠다. NFT다! 오! 오, 내 거야! 내가 먹어야지! 이건 못 참지. 오! 자, 보자. 이번에는 NH투자증권. 투자를 하는 곳이네요? 오, 투자하는 공간이구나. 여기가 또 그래프도 있네요. 투자자들 보기 편하게 이 어드바이저한테 주식을 또 거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봐야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원유, 금이 있는데 한번 구매를 해보죠 여러분들. 나는 또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다며 얘들아. 저는 한국 주식 했어요. 저도 한국 주식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미니게임으로 벌었던 돈으로 한번 모의 투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미션 클리어가 뜹니다 또. 그쵸 여러분들? 오, 그렇네요. 자, 이분이 또 말하네요. 화성 갈 거니까. 그쵸? 자기가 산 주식 화성 가면 좋지. 자, 이제 주식도 해봤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섬 같은 데가 있는데?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NH 농협 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앞에 또 포토존이 있네요. 귀여운 왕구랑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귀엽구만. 찰칵. 손해보험. 여러분들 손해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손해보험은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을 좀 이렇게 막아주고 살아가면서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에 감옥 안에 왕구가 갇혀있는데? 왕구가 도와달래요. 큰일 났어. 왕구와 무왕이가 성에 갇혔어. 금융 생태계를 방해하려는 몬스터들 때문이야. 용감하게 싸워 몬스터들을 잡아주면 내가 한 마리당 500원씩 쳐줄게. 위험할 수 있으니 보험의 마음을 더한 농협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걸 추천해. 목숨을 두 개나 더 얻을 수 있다고? 아, 가입하면은 목숨을 두 개 더 준대. 오케이, 가입할게요. 가입하기. 지금 안에서 사람들이 플레이 중이기 때문에 좀 차례를 기다리고 게임을 하면은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들어갈래. 들어갔다! 드디어 들어갔다! 오, 축하해요! 오케이, 나도 이제 게임 할 수 있다고. 보험 가입해서 하트가 5개로 늘어난 것 같아. 원래 3개인데. 아, 얘네가 왕구? 왕구를 잡아놓고 있었구만. 혼내줘야겠네. 나 피가! 피가 갑자기 2가밖에 안 남았어! 조심해! 이거 손해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난 이미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었을 거야. 오케이! 몬스터를 퇴치 성공해서 스탬프를 얻었습니다. 와우!
오케이, 벌써 스태프 4개 모았다. 자,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NH저축은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거예요. 여기서는 약간 저축을 해서 이제 금리를 챙길 수 있는 곳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저축하거나 뭐 그런 곳입니다. ESG S자 캠페인이라고 들어봤니? 실생활 속에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캠페인이야. 너도 동참해보지 않을래? 특히 NH저축은행의 예금에 가입하면 특별 보너스를 줄게. 모은 분리수거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쓰레기를 꽉 찬 집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모은다. NH저축은행 S자 예금에 가입하면 추가 금리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 모은 분리수거 개수만큼 보상을 받는다. 여기서 예금을 가입할 수 있네요. S자 예금 상품 볼까? 연 5% 이자 적립?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연 5%면? S자 캠페인 참여 시 최대 30% 금리 이상 인상, 가입자 전원 풍성한 아이템 지급. 오케이.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농협. 그러니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S자 캠페인을 참가하면은 금리를 더 준다 이런 거 같죠? 나는 한 15개만 해야겠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환경을 생각한 거 아니겠어? 그럼 그럼. 오케이. 15개 다 모았다. 나는 이제 분리수거 하러 간다 얘들아. 난 25개 모았다. 나 27개 좋았다. 오, 분리수거에 성공해서 새로운 스태프가 생겼어요. 돈도 많이 주네. 맵을 돌아다녀 보면은 아까 그 금고처럼 생긴 NFT를 먹으셨을 거예요. 맵 곳곳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쪽에 가셔서 NFT를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그래서 지갑 만들었잖아 우리 처음에. NFT, 맞아요. NFT 판매해볼까요? 저 NFT 뭐 있냐면 피규어 하나랑 NFT 음악이 있네요. 이거 판매해도록 해요. 과연 얼마나 줄까? NFT 코인 2000개를 획득했어요. 축하합니다. 방금 경품 응모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했어요. 이벤트에 참여하면 닌텐도 스위치와 로벅스를 드려요. 지금 바로 경품 응모하러 가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응모하는 방법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아니요 누르시고요 저를 따라오세요. NH 농협금융으로 오세요. 모든 미션을 완수했다면 이벤트 응모하러 여기로. 처음만 해도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경품을 응모하시면 됩니다. 그럼 300 로벅스 받을 수 있다고. 자, 경품 응모하고 플레이를 하면 다양한 선물이 쏟아져요. 응모 방법,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화번호 입력, 응모 완료.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이벤트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경품 증정, 마케팅 통계 목적, 롤블록스 닉네임 연락처, 보유 및 기간은 경품 발송 이후 즉시 파기한대요. 뭐 여러분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이제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거죠. 다음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경품을 이제 신청하고 성공적으로 응모가 완료되었어요. 당첨자 발표는 문자로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NH농협금융 로블록스 그룹에서 확인해주세요. 아직 이게 응모가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총 7개 게임을 미션 완료하고 전화번호 입력 후 응모 완료 뜨신 후에 더 할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즐겨찾기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개발에 이렇게 NH농협금융 그룹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룹 가입을 클릭하신 다음에요 맨 아래로 내려가면은 담벼락이 있는데 여기다가 참여 완료를 쓰시면 응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맨 아래에 월드 플레이만 해도 이렇게 아래 영광스러운 배지가 얻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벌써 1500명 정도가 이 배지를 획득했대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5000명에게 주는 로벅스 받으러 오세요.
자, 그리고 기간을 또 말씀드려야겠다. 일단은 또 광장에 가서 기간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경무 응모 기간이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이제 5월 2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응모하시고 로벅스도 받으시고, 그리고 투자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투자를 30일 동안 잘하시는 분에게는 닌텐도 스위치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투자하고 게임도 해보시고 로벅스도 받으세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 NH 비전 타운 게임 플레이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